안녕하십니까. JTV 전영 뉴스입니다. 2017년 한국에서 열리는 20세 이하 월드컵 유치를 위해 전주 등 9개 도시가 경쟁하고 있는데요. 오는 18일 대한축구협회 사전실사와 다음 달 4일 국제축구연맹의 현지실사를 앞두고 전주의 장단점을 따져봤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유치에 뛰어든 도시는 전주를 포함해 9곳입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이 3곳, 충청과 영남권이 각각 2곳, 호남권에서는 전주가 유일합니다. 전주는 4만 2천석 규모의 축구 전용구장과 보조훈련장 4곳을 갖춰 일단 축구 기반 시설은 다른 도시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K리그 최정상의 명문 구단인 전북 현대를 중심으로 축구 열기와 관중 동원 능력은 다른 경쟁 도시를 앞서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전주에서 열린 전북 현대의 경기당 관중 수는 평균 1만 4천여 명, 서울의 1만 7천여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수원보다 2천 명 이상 많습니다. 전주는 세계적인 명문 구단 전북 현대와 같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공존한다는 것은 같이 산다는 건데, 축구는 이미 우리 시민들의 삶의 일부로 만들어져서 시민들과 함께 축구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2 월드컵과 동아시아 축구대회 등 34차례에 이르는 풍부한 국제경기 개최 경험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대규모 호텔 등 숙박시설은 상대적으로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호텔에는 1개소가 있고, 신규 호텔은 2016년도 12월 말 중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017년도 대회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는 24개 나라에서 2,0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쉬운 두 경기를 치릅니다. 국제축구연맹은 현지 실사를 거쳐 다음 달 22일 개최 도시 6곳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구도심 학교들이 통합이나 학교 이전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군의 삼내중학교는 1979년에 지어졌습니다. 교실은 낡았고 물이 새는 곳도 있습니다. 도심과 떨어져 있어 통학도 불편하다 보니 학생 수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인근의 삼내여중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삼내중과 삼내여중은 학교를 통합한 뒤 읍내 중심지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확장이 된다면 규모가 좀더 커지는 그런 학교가 신설이 되고 교원 수도 충분히 확보가 돼서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랄지 수업 개선이 더큰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요. 농촌에 있는 완주 청안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70여 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6km가량 떨어진 봉서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너무 늘어나서 걱정입니다. 아파트 전입 인구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데 현재 1,300명인 학생 수가 5년 뒤에 2,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청안초를 봉서초 인근으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군산 구도심에 있어 학생 수가 줄고 있는 군산초등학교도 오는 2018년까지 신도심으로 학교를 신축 이전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신규 학교 설립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를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 학교를 옮기는 게 예산 확보 차원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을 했었을 때 학교의 그 학습 환경이 훨씬 좋아지는, 아이들에게 훨씬 유리한 교육 환경이 제공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구도심 학교들이 통합이나 이전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JTV 뉴스 하원호입니다. 다음 달초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본격적인 대입 진학 지도가 시작됐습니다. 대학 진학 상담 콜센터가 가동되고 대학은 수험생을 돕기 위한 모의 면접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대학교에 마련된 수시 모의 면접장. 교수와 입학 사정관들이 수험생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집니다. 전공 학문은 물론 인성과 가치관, 잠재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과 대답이 이어집니다. 깽고닥터 와서 과연 본인이 그런 어떤 문제점이 해결됐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학생 한 명당 15분간의 짧은 면접 시간. 면접이 끝날 즈음엔 실제 면접에서 필요한 요령과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등을 꼼꼼히 짚어줍니다. 교과에 관련된 것에 대한 지식을 좀더 심화시키고
특히 말 관련된 연습을 좀 말씀드린다면 가능하면 사설들 관련된 것을 좀 더 일관되게 읽어나가는 그런 사전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수시모집에 학생부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심층 면접을 실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치르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전공 질문은 대답을 잘했는데 상식 문제에서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상식 쪽을 더 공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움은 됐습니까? 많이 도움된 것 같습니다. 정말 경험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달 9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각 대학마다 학생들의 지원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도 대학 진학상담 콜센터를 가동한 데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수시 대면 진학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어서 수험생들을 위한 본격적인 대입 진학 지도가 시작됐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피서도 미룬 채 의료봉사에 구슬땀을 흘리는 대학생들을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의료봉사단이 왔다는 소식에 임시진료소인 마을회관이 노인들로 북적입니다. 팔과 다리, 어깨 등 고된 농산일로 성한 곳이 없는 노인들의 몸에 조심스럽게 침이 놓여집니다. 침을 놓으면 손으로 발로 순환이 좀 잘 되고 저린 증상이 좀 좋아지실 거예요. 정성을 다한 치료에 노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와서 이렇게 해줄 게 좋죠. 안만 것도. 침 잘 넣는 거 같네요. 안 아프고. 아프면은 무섭잖아요. 병원을 가기 위해서 큰 마음을 먹어야 하는 노인들은 외딴 곳까지 찾아준 의료봉사단이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병원도 먼데 와서 치료해주니까 진짜 고맙죠. 여기는 교통이 잘 되다 빠지는 거.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 의료봉사에 나섰습니다. 일주일 동안 농촌 지역을 돌며 노인들의 건강을 돌보게 됩니다. 학생들에겐 구슬땀을 흘리며 더위와 싸우는 봉사 현장이 오히려 훌륭한 피서지가 되고 있습니다. 피서는 제가 계획을 잡아서 갈 수도 있고 누구도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는 1년에 한 번밖에 없고 제 환자분들 보고 보아들도 이제 보람도 차고 대응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 이제 해드리니까 더 보람 있는 것 같고 제가 또 많이 얻어가는 것 같고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의료 봉사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워간다는 대학생 의료 봉사단이 의료 취약 지역 노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도심의 마트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22살 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전주 도심의 마트를 돌며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8차례에 걸쳐 모두 25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오후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점차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 뒤 내일 낮에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30mm입니다. 비가 오면서 내일 낮 기온은 27도에서 29도에 머물러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해상에는 안개가 끼고 바다 물결은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부터 다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더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JTV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